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마스크를 쓴 이유는 오늘은 헤어 메이크업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부끄러운 마음에 마스크를 착용을 해봤고요. 오늘은 거의 약간 안무실에만 있었어가지고, 네, 안무실에 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이유는 못 받음? 못 받는다는 게 뭐죠? 제 이유를 안 받아준다는 건가요? 아, 제가 연습을 끝내고 여기 여기에 잠깐 잠깐 쉬어볼까 하고 눈을 감았는데 혹시 몰라서 잠들어 버려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알람을 맞춰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잠들었다가 지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이슈가 있었죠. 아주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뭐라고요? 다원이가 지금 카페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지금 다원이 눈치 게임하고 있네요? 카페에서? 전화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서혁아, 아, V앱 중인데 왜 무슨 카페에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어? 뭐라고? 웃지 말라고? 나 이거 스피커 퍼야 돼? 아, 잠깐만. 서혁아. 영진아. 왜 눈치 게임 하는 거야? 목소리 낮춰. 목소리 낮추라고? 어서 크게 언성 높이나 지금. 아니 잠깐만 웃지 말고. 알았어 안 웃을게. 내가 지금 바로 천장 뚫고 올라가야겠다. 천장 뚫고 올라온다고? 응.
아, 너 회사야? 오케이, 올라와. 뭐라고? 오케이. 오케이, 올라와. 이 녀석. 내가 오늘 춤으로 혼쭐 좀 내줬더니 조금 까부네. 오케이. 3대 측정하자. 3대? 야, 3대 일단 와, 일로 와서 측정해. 아니, 요즘 언더아머 입고 다니던데 좀 불편하다. 누워보자. 바로 올라가봐. 오케이. 아, 생각이 진짜 감성이 갑자기 깨져버렸죠? 아, 또 상해가 방송하는 거 알고 있어서 지금 방송하는 거 알고 또 반말을 하죠. 사역이는 이런 온오프가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는 이렇게 사역이가 평소에는 존대하거든요. 근데 또 방송에서는 또 이렇게 장난을 치네요. 아, 그리고 최근에 이슈, 엄청난 이슈가 저의 쌍꺼풀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쌍꺼풀이 없어져서, 아, 요즘 너무 기분 좋아요. 이따가 상혁이 오면 물어볼게요. 도대체 내가 언더아머를 입는 게왜 웃긴지. 그리고 사실 제 옆에 매니저님이 앉아 계시긴 하거든요. 좀 물어볼게요. 내가 언더아머 입는 거 이상해요?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방송 아 괜찮아요. 말해도 돼요. 아니 멋있어요. 아니 멋있어요에서 끝났네요. 괴리감 있어요? 언더아머 저랑? 아 진짜. 아 제가 언더아머 입는 게 그렇게 이상해요, 여러분? 아니 왜요? 이거 뭐 나는 입으면 안 되는 옷인가? 아 영혼이 없대요. 매니저님 영혼이 없대요. 아 좋아요에서 아 멋있어요에서 영혼이 안 느껴졌대요. 지금 댓글에서. 시연님이 아닌데 맛있어라고 하시는데 약간 재윤이 과신가 봐요. 재윤이 항상 이렇게 맛있는 거 찾거든요. 휘영이의 잇몸 만개 맛있어 약간 이런 거. 아 다온이 온다고요? 다온이가 잠시만요. 아니 무슨 이다온 오는 게 무슨 재난처럼 와요? 무슨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마치 판타지가 지금 뭐 태풍 온다라는 느낌으로 댓글이 온통 이다원 온다 다원이 온대 다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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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무슨 재난 문자처럼 이렇게 아 근데 재윤이는 약간 제가 뭘 하든 어형 좋지 좋지 제가 운동한다 해도 어형 운동해 운동해 약간 어형 좋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휘영이는 그냥 씩 웃어요. 제가 이렇게 언더아머 입거나 제가 운동한다 그러면 휘영이는 그냥 이렇게 씩 웃고 제가 왜 웃냐고 물어보면 그냥 운동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찬이한테 언더아머나 운동한다라는 걸 말하면 찬이는 좋아 약간 이런 느낌. 그 인성이는 어? 야 좋은데? 좋은데? 약간 뭔지 알죠? 인성이는 어? 좋아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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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러고 가요. 또 누구 있지? 서구는 그냥 말없이 그냥 이거 딱손 듭니다. 그럼 뭐지? 이러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주호는 약간 그래요. 얻어먹고 있으면 제가 먼저 말 안 해요. 주호는 먼저 와서 말해요. 주호는 제가 말 해도 와서 형 언더아머 입었네? 약간 아 이건 표정 입술이 있는데 그 입술 약간 주호 입술이 약간 이 입술이 있어요. 언더아머 입었네? 좋겠다. 비싸? 약간 이런 느낌? 주호는 그래서 제가 약간 재윤이 표현으로 약간 맛있어요. 주호는 좀 아 근데 주호가 아, 그 리액션이 너무 맛있는데 약간 저마저도 그 맛있는 리액션을 먹기엔 뭔가 뭐랄까 아무튼 주호는 그렇습니다. 약간 오 형 좋은 거 입었네 약간 이런 느낌. 태양이 그냥 웃는 것 같아요. 어? 막 웃으면서 어? 뭐? 멋있어. 약간 태양이는 이런 느낌이야. 형 눈치 보지 마. 형 멋있어. 아 근데 약간 제가 약간 표현력이 좀 떨어져서 누구 보고 싶어요? 제가 상황별 그거 해드릴게요. 아 재윤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요? 아 재윤이가 아쉽지만 지금 운동 시간이어서 지금 PT 선생님이랑 운동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화를 아 빈로그 영어 자막 해달라고요? 그 영상팀 과장님 만나면 말씀드릴게요. 거의 단체 VM 느낌이라고요? 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멤버별 멋있는 포인트 제가 제 주관적인 멤버별 멋있는 포인트 약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자가 봐도 멋있다라고 느껴지는 뭔가 그런 게 약간 좀 진짜 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와 하는 다 취향이 있겠지만 인성이부터 갈게요. 인성이는 이미지가 그냥 뭔가 잘생겼는데 뭔가 좀 훈훈한 느낌이라 저 친구의 능력치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무반주로 노래할 때나 약간 영어 잘할 때? 영어 할 때? 그럴 때 좀 멋있는 것 같고 재윤이는 그 동생들이랑 말할 때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동생들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어리광 같은 걸 진짜 잘 받아주죠. 휘영이랑 인성이의 케미가 좀 멋있어요. 재윤이가 받아주는 그리고 뭐 운동이야 뭐 당연한 거고요. 너무 멋있고 그리고 다원이는 그런 온오프가 되게 심해요. 온일 때 물론 오프에서도 약간 그런
장난꾸러기 재질이 좀 있는데, 그래도 좀 일할 때? 그럴 때좀 멋있는 것 같고, 사실 이 얘기를 찬이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같이 모든 멤버 얘기하려니까 좀 힘드네. 뭐, 로운이야. 뭐, 그냥 서 있어도 멋있고. 주호는 뜻밖의 곡을 썼을 때 멋있고. 태양이는 뭔가 그런 게 멋있어요. 좀 신경 안 쓰는 옷? 약간 신경 안 쓰는 옷 스타일링? 진짜 정말 춤을 추려고 태어난 친구 같고. 드디어 찬이로 왔습니다. 아, 휘영이. 휘영이는 그냥 좀 휘영이 랩할 때 멋있고. 아, 사실 이거 찬이 때문에 얘기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지금 다른 멤버 얘기하려니까 힘드네. 찬이가 오늘 연습하는데 딱 휘영이한테 안무를 알려주는 모습을 봤어요. 와, 근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이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고, 찬이, 휘영이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휘영이가 이 동작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이한테 막 물어봤는데, 찬이가, 아니, 그래서 그게 언제가 안 되는데, 점프할 때 아니면 점프하고 착지할 때야? 그러니까 언젠데, 어디에 힘들어 가는데. 근데 휘영이가 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찬이 말을. 그래서 둘이 엄청 티격태격 하다가도 이렇게 일할 때 휘영이가, 아니, 막, 찬이야, 너는 어디에 힘이 들어가? 막 이렇게 물어보고, 찬이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너 지금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데, 거기랑 코어 근육으로 잡으면 돼, 딱 이러는데, 휘영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약간 흐뭇하게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휘영이가 민망했는지 휘영이가 저한테, 형 들었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들었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찬이가 갑자기 딱 거기서, 야, 용빈이 형은 알아서 잘해,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약간, 찬이 너란 녀석 역시. 뭔가 찬이한테 인정받아서 기분 좋았어요. 아,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인성이로 가서 쭉 나열하느라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인정받아서 기분 좋은 걸 얘기하고 싶었고, 사실 결국 김영빈은 알아서 잘한다라는 게 방금 대화의 주제였어요. 왜 이렇게 부었지? 자고 일어나서 그런가? 다원이었습니다. 다원이 목소리가 들려요. 와! 미쳤나봐요. 보여준다, 다원아. 보여준다, 카메라 돌린다. 다원이 왔어요. 여러분, 태풍 왔습니다, 태풍. 이 태풍. 언더아머 단속반 나왔습니다. 언더아머 단속반 왔대요, 지금. 우리 또 SF9 케미 보여줘야죠, 그죠? 우리 케미 중요하니까. Let's get it, 케미. 아, 근데 솔직히 V앱 하는데 카페에서 눈치 게임 왜한 거야? 와우, 구찌 지갑스. 구찌 게임. 여러분, 저 옷이 똑같죠? 저 남복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운동하고 왔어? 너 근데 네. 운동 왜 이렇게 오래 해? 원래 한 2시간 합니다. 아, 2시간 이상 해? 네.
너 아까 온다고 하니까 예. 댓글에 다원이 온다, 다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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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이 한번 도배됐었어. Yes, let's get it. 4만 4천 명과 함께하고 있는 비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모자 안 써야겠다. 항상 제가 오면은 하는 말씀이 다들 있어요. 뭐?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냐? 너. 하지만 진짜 못생겨도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냐? 진짜 부어도 왜 이리 잘생겼냐? 오늘은 어때? 오늘은 최악입니다. 잘생겼는데, 오늘? 아, 오늘은 할 컨텐츠가 있어요. 뭐, 여기서? 네. 무슨 콘텐츠? 제춤 실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니, 짜증나니까. 이거 아까 했잖아요. 네. 근데 조금 걸러서 얘기합시다. 아까는 너무 솔직하게 여과 없이 얘기했으니까. 약간 제가 등수를 매겼잖아요, 제 스스로. 근데 지금은 등수는 너무 약간 좀 자극적이잖아요. 저 요즘에 이제 자극적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봤던 드라마들이 저를 너무 현실과 가상세계의 분간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무슨 드라마 보는데? 부부의 세계, 그걸 펜트하우스. 와우, 정말 이게 너무 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사실 맞아.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그 영역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아이는 보여주지 않아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지? 제 아이한테는 보여줄 수 없어요. 아, 그런 드라마를? 내가 보고 나만 즐기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케이. 제 춤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 춤의 장점과 단점? 네. 뭐부터 듣고 싶은데? 단점부터. 단점? 아, 이게 어려운 게, 이게 말이 한끗 차이인데, 네. 잠시만요. 섹시머리 한 번만 할게요. 너의 단점은, 아, 이게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네. 잘하려고 하면 좀 너의 매력이 떨어지는? 아, 대충 해야 하는구나. 근데 대충 하란 소리는 아니야. 그래서 아, 말이 어려운 거야. 사실 제가 추구하는 느낌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그치. 난 뭔지 아, 알지.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엄청 그치. 열심히 해야 하는. 너가 왜 그러냐면 너의 장점이 이래서 나와. 여기서 나오는 게 너가 이 표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우, 얼굴, 맞아요. 그리고 이 제스처가 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거와 안무가 적절히 섞여야 되는데, 아우. 오늘도 너무 열심히만 했어. 너무 약간 될 때까지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거는 너의 매력이 아니야. 일단 내일부터 슬리퍼 신고 갑니다. 아, 오늘 나이키 신어가지고. 아까 될 때까지 하려고 하면 안 돼, 너는. 아, 저 근데 어제는 진짜 너무 안 돼가지고. 아, 좀 짜증났었는데. 그러니까 아, 어차피 넌 오늘 안 되거든. 그럼 맞아요. 내일 돼, 넌.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런 느낌이지. 그럼 장점은? 장점은 솔직히 말해도 돼? 네. 어떻게 어떠해야 돼요? 춤의 장점은 네. 진짜 솔직히 비율과 얼굴이 좀 장점. 아, 그냥 하드웨어 뿐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1등을 못하네. 로운이 있기 때문에. 아, 아니지, 다른 맛이지. 로운이랑 너는 전혀 다른 맛이지. 그렇습니까? 로운이는 잘생긴 맛이고, 와, 너는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아이돌 그룹을 봤을 때 예스. 좋아하는 상이야, 얼굴 상이. 오, 예스. 내 기준에. 와, 약간 진짜 몰매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약간 귀염귀염한 얼굴 있잖아. 네, 하지만 반전된 몸매. 아, 그럼. 와우, 씨. 솔직히 그런 게 춤에 들어가면 멋있지. 아, 진짜로.
약간 그런 약간 좀 반전되는 느낌이 굉장히 좀 그거군요. 그치 그치.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 틀으려고 했는데 아, 이게 또 딱지가 붙어 있네요. 아, 못 들어. 아 저 이거 인증 안 돼 있네요. 그 제가 제 대신하겠습니다. 똥 똥땅 똥똥 똥땅 똥똥 똥땅 똥. Oh, I know where the hell you are. 뭐야? 몸매 댄스. 아 이거? 네, 그거 한번 틀어보세요. 간주만은 우리 느껴봅시다. 이게 간주가 진짜 맛있거든요. 아 좋지 이 노래. 나 제가 오늘 운동 진짜 가슴 맛있게 제가 운동하고 왔거든요. 와우. 전주 정도 괜찮겠지? 학생들 잠깐 기다려. 오케이 그만. I don't know how to be a girl. 아, 아 그러면 나도 이거 진짜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냉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오늘. 만약 오늘 방송 살립니다 제가. 봐봐요 지금 만 명 늘었습니다. 오, 야 하트 1000만 와우. 부족해요. 2000만 갑시다. 저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드릴게요 여러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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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테니까 여러분 2000만 만드세요. 갑시다. Let's get it. 아 근데 그거 알아? 너랑 나랑 주세요. 너랑 나랑 방송에 아, 그... 조용히 하시고요. 만약 하시던 말 하세요. 하시던 말. 만약에 네. 내가 운동한다 그러면 네, 바로 커트 할게요. 방송이니까 방송 솔직히 그 지루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그 영빈 형만의 색깔이 있는 거지만 오늘 그냥 제 마음대로 할게요. 저 오케이, 어차피 오케이, 금방 오케이. 가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재미로 재미로. 아 좋아 좋아. 아니 난 좋아. 난 진짜 좋아. 아니, 말하라고. 그런 거 하지 마. 알았어. 아 내가 운동한다 그러면 오케이. 아 진짜로? 어 진짜 약간 진지하게. 네네. 근데 너랑 재윤이만큼은 아니고 네. 나 솔직히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고 네. 아 운동 나오니까 저 진짜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아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네. 어떨 것 같아?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봤을 때 영빈이 형은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영빈이 형은 굉장히 파워리프터 상이에요. 리프터가 뭐야? 그가 운동을 잘해야 되고 몸이 되게 좋을 것 같은 얼굴. 아.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느낌도 좋지만 지금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굉장히 또 스키니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오. 근데 영빈이 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되게 다부질 것 같은 얼굴만 봤을 때. 몸도 네. 좀 이렇게 딱 각 잡혀있고 네, 네, 네. 아 영빈 형 근데 제가 봤을 때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아... 방면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 그치 그치 나 너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 네. 나중에 힘들거든요 분명히. 아 그치 체력적으로 그치. 저는 아... 솔직히 말할까요? 뭐? 저는 솔직히 저 딱 11시에 가겠습니다. 아 좀만 더 있다가. 아 왜냐면 아 그럼 11시 5분에 갈게요. 오케이, 왜냐면 오케이. 그 퇴근해야 되는 매니저가 옆에서 못 가니까 약간 짜증나는 것 같으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제가 오케이, 봤을 때는 오케이. 냉정하게 아 솔직히 말한다고 했죠. 솔직히 솔직히 저 솔직히 댄스 레슨 저희 할 때 난 솔직히 하나도 안 힘들어. 아 체력적으로?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오 진짜 많이 늘었다. 저는 안 힘들어요 저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래서 네가 부시는구나. 아 약간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아요 확실히.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일할 때. 그러니까 뭐 몸이 뭐 좋고 안 좋고 저는 물론 그렇진 않지만 그 체력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너 그거 느껴? 너 옛날보다 안무 습득 시간이 되게 단축됐다? 아 그건 왜냐면 또 해야 되니까 못하면. 그건 사실 아... 그러니까 효율 능률이 떨어지기 아...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약간 아 이게 너무 뒤처지면 사실 너무 순서를 못 외우면 조금 그러니까. 근데 뭐 물론 태양이도 그렇고 뭐 주호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지만 저는 솔직히 영빈 형이랑 찬이가 많이 도와줘요. 둘이 약간 같은 재질이거든요 춤으로. 어우 나 너무 갑자기 현타 왔네. 그러니까 약간 같은 재질이거든요. 영빈이 형이랑 찬이가 닮았잖아요. 네 약간 약간 닮았어요. 찬이가
조금 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운동할 때 이 악물고 운동하면 형처럼 될 것 같은 느낌. 조금 더 이렇게 하악 쪽을 많이 아, 오케이. 물고 운동을 하면 형처럼 될 것 같은 느낌. 어쨌든 하강 빼곤 좀 닮았다. 아니 전체적으로 닮았어요. 하지만 이게 사람이 자라면서 사람 계속 턱이 자라는 걸 알죠. 죽을 때까지. 아 그래요? 네, 자랄 때까지? 근데 뭐 그 환경 주변 환경 요인이나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 사람은 어쨌든 죽을 때까지 턱이 자라요. 저도 보면은 이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사진 보면. 아, 여기 너무 간지럽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풀렸나요? 벌크 업로. 근데 이게 또 영민이 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영민이 형만의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니까. 방금 전 이런 걸 좋아해요. 아니, 확실히 단어 선택이 좀 다르네. 봐봐요. 여가 없어요. 머리 감아. 오늘 부었네. 솔직하구나. 뭐 영빈이 형은 영빈이 형 본인이 약간 또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운동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운동보다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예쁜 좀 이런 그런 거. 그럼 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네. 사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단 오늘 출연료 가져가겠습니다. 출연료 만 원? 네. 오케이, 저는 오케이. 단가가 쌉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많이 하죠.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도. 근데 만약에 진짜 다음 주 월요일에 부르려면 진짜 만 원 주세요. 진짜 만 원 줄게. 오늘은 약간 체험판입니다. 그 30일 체험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왓챠 체험판 쓰고 저는 안 했고 유튜브 프리미엄 30일 하고 안 했어요. 하지만 제 이 핸드폰을 쓰면 4개월 무료입니다. 아, 또 그런 프리미엄이 있구나. 네. 그냥 뭐 이런 TMI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 멋있어. 친구 귀여워. 근데 이거 전 세계에 몇 대 없는 핸드폰인데 뭐 그 정보 알면. 야, 너무 귀엽다. 뭐 있죠 또 궁금한 거 하나 답변하고 저 바로 가겠습니다. 내가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이 헬스장에 가는 게 힘들다잖아. 아, 뭐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일단 마음 먹고 가는 게 힘들다고. 난 그게 힘들어. 마음을 먹고 헬스장까지 가는 게 힘들어. 그게 고통스럽죠. 가는 동안이 뭔가 저도 막 힘들어서 힘들 때도 있고 막 졸리고 막 이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리고 닭가슴살 먹고 이런 야채 먹을 때 약간 극복하는 노하우? 아, 난 근데 먹기 싫은 걸 먹어야 될 때. 그러니까 난 이 종합적인 걸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게 어쨌든 라이프 패턴이 바뀌는 거니까. 본인이 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약간 그 노력하고 싶지가 않아. 그거는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처음부터는 안 바뀌어요. 처음에는 뭐 운동 15분부터 시작해서 1시간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체계적인 운동으로 바뀌고 식단도 처음부터 뭐 정확하게 할당량을 채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접근성을 늘려가는 거지. 한 번에 뭔가 다 바뀌려고 하면 절대 성공 못해요. 그 요요 오는 것처럼. 요요 다이어트 한다고 삼시세끼 샐러드만 먹다가 결국에는 3일 후에 폭주해서 롯데리아 시키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한 번에 모든 거를 라이프 패턴을 바뀌려고 하면 본인의 워라밸이 깨지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추천드리진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개선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시청자분들 중에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술, 담배를 다 끊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음식도 뭐 야채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꼭 야채를 한 번에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몸에 좋은 거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거부터 먹고 조금씩 뭐 야채 한 주먹 나중에는 뭐 이제 한 볼 조금씩 늘려가는 거 절대 한 번에 하면은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성공을. 그러니까 조금씩 여러분들이 봐봐요. 다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실패하신 분들. 저는 성공했어요. 아 근데 나는 한 번에 몸 좋아지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꺼졌을 때 방법은 사실 추천드리진 않아요. 뭐 방법은 많아요 사실. 근데 꺼졌을 때 오케이, 오케이, 이건 오케이. 이제 판타지 분들 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좋은 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알려드려야지. 근데 약간 이거 방금 약간 너 재질이었다 그지? 뭐가요?
약간 한 번에 몸 좋아지고 싶고 약간 아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보조제들 있죠. 다이어트 보조제들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진짜. 안 좋다 하긴 하더라. 위인가 네, 어디에. 절대 간에도 안 좋고 뭐 일단 효과가 없어요. 일단 그걸 믿고 더 먹게 되거든 분명히. 프로틴 이런 거? 프로틴은 이제 보충제죠. 보조제는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는 이제 뭔가 신경을 건드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 그럼 그것도 안 좋네. 그렇죠. 이게 신경을 건드려서 내가 배고프지 않다라는 인식을 뇌에 주는 거기 때문에 와. 안 좋죠.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 일단 뭔가 인위적인 그런 시술이라던가 그런 걸로 하면은 좋지 않아요, 절대. 와, 근데 저 멋있긴 해. 아니, 뭐, 있어요. 어쨌든, 뭐,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또, 네, 너무 오늘 흔들어놨네요. 이제 또 원래의 재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으니까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 원래 이렇게 놀아요. 그치. 네. 댓글에서 반응 좋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섭외할게요. 와, 근데 제 다음 주 월요일에 네. 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백악관을 가봐야 돼가지고. 백악관? 네. 아, 그, 네. 가봐야 돼. 오케이. 갈게요. 내가 금요일 날 갈게. 그것도 괜찮아요, 사실. 좋아요, 좋아요. 아, 하세요, 하세요. 왜냐면 저는 그 제가 아, 금요일 괜찮아요. 금요일은 진짜 괜찮아요. 왜? 뭔 말하고 싶었는데? 아, 그 스케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너가? 금요일이 아니고 주말이었어요, 주말. 오케이. 근데 아, 한번 근데 화장해야 되겠다. 저 화장하고 올게요. 금요일 날? 네. 왜? 그 여러분 국민입니다, 국민. 뭐가? 은행. 아닌데? 여기 국민인데요? 아, 이, 내 주카드 이거. 어우, 이게 어디죠? 우리. 우리 위뱅크군요. 왜? 아, 저는 계좌번호 그 앞에 세 자리는 다 얘기했어요. 110, 356. 여섯 자리를 맞추시면 되는 거야? 이제 일곱 사실 자리가? 마음 한편에서는 어. 다 맞춰서 어떻게 해킹해서 아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와. 농담. 저는 절대 말안 해요, 진짜 여러분. 갈게요. 아, 멋있다. 이제 가야겠다. 13자리인가? 가, 다원아. 아, 진짜. 매운맛이에요, 매운맛. 아. 아우, 잘 놀았다. 가. 네. 아, 여러분. 그동안 댓글 못 보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뭔가 같이 방송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제 방송을 조금 너무 루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잘. 약간 목마를 때물한 모금 마신 느낌? 영빈이 잔근육, 영빈이 잔근육.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벌크업 하지 말라는 댓글이 많았다고요? 아, 저는 또 저의 맛이 있어요? 아. 아,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께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그런 워우 여러분 영빈이 형이 킹덤 때문에 고생 많이 해요. 잘 주세요. 진짜 고생 많이 해요. 아 고마워 가 다원아. 아 다원이가 총포도 주고 왔어요.
아, 여러분들 저희 킹덤 하는 거 아시고 계세요? 우리 킹덤 나가는 거 알고 있나? 요 며칠 한 일주일? 일주일 좀 넘게? 조금 제가 약간 사무직이 된 기분이라 제가 이번에는 욕심을 조금 부리고 싶어서 좀 네. 약간 좀 회의도 많이 하고 그랬어가지고 아마 멋있는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판타지 SF9이 기록지만 가지고 쟤네 맨날 피지컬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뭐 악플은 없었겠지만 혹은 그런 악플이 있다 해도 우리 판타지 기 살려줄게요. 이번에 킹덤에서 우리 판타지 기 살려줄게요. 우리 SF9이 원래 어떤 애들이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제 체력을 조금만 여기에 몰빵해서 제가 좀 집중 좀 해볼게요. 내가 우리 판타지 많이 찾아가지 못해도 조금만 기다려주고 해주면 진짜 우리 판타지 기 살려줄게요. 진짜 일로와 여러분 새로운 게스트예요. 너 왔다 갔어? 어 다원이 왔다 갔어. 아 진짜? 오 대빵크네. 뭐해? 아 비너스 You're my love, Venus 하나부터 하늘에 몸을 녹여. 잘하지? 오늘 텐션 좋네. 목소리 텐션. 오늘 녹음하고 와서 못 풀렸지. 무슨 녹음? 내가 개인 거. 하이. 아, 쉬야 있었어? 아, 그걸 뭐라 하지? 형 이거 인사법 있어? 빈하. 빈하. 응. 빈하. 언제 시작했어? 아 언제 시작했냐고? 어? 아 반바지 입은 줄 알았어. 이거 형네 숙소에서 갖고 온 것도. 내 바지는 아니야. 형 건 줄 알았어. 그래서 꼼짝 입었지. 이게 왜 내 바지야? 몰라. 위아래 세트 있는데 위에가 작길래. 어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아 그래? 응. 이거. 내 거 아니니까. 거기에 내 물건들 엄청 많더라. 그치 내가 많이 갖다 놨지. 그게 다 편하더라. 그 여러분 옛날에 주호 이렇게 작업실에 의자 뭐 그러니까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이런 거가 주호가 이제 작업실 옮긴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놀러 갔는데 의자랑 테이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죠. 지갑 바꿨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내가 어떻게 세뱃돈을 줘. 알았어, 알았어. 땅 파서 천 원 안 나오니까. 그럼.
오늘 목 상태 좋네 진짜. 이상하게 오늘 좋더라. 아, 벌써 45분째구나. 에 1,000원 더 줄 순 없어요. 제가 저도 여유가 없어서. 1,000원에 감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닙니다. 영빈 형은 마음을 항상 주기 때문에. 아 카페테리아에서 하는 게 위에 지금 쓰고 계셔가지고 네 여기밖에 없었어요. 다원이 형 만 원 받아갔어? 아니 다원이가 만 원을 뺐는데 다원이가 넣고 다음 주에 다원이를 섭외하면 그땐 진짜 만 원이야. 그러면 나는 3주 나올게. 근데 나는 3배를 해버렸잖아. 아니면 그러면 형도 반납해 3배. 아니면 그러면 진짜로 방송할 때마다 만 원씩 줄 테니까 너 컨텐츠 만들래? V앱? 매주 만 원씩 줄게. 아빠 나 간다. 어디 가? 후루팡이 똥치는. 아,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여러분. 안녕. 아 오늘 멤버들이 회사에 있어가지고 좋네요. 어 나중에 다원이가 이 영상을 보길 바라면서 청포도 맛있네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어. 아 근데 너무 오랜만에 민낯이라서 새삼스럽게 부끄럽네요. 아 킹덤 뭐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보여주겠다 하고 기대해달라고 하고 판타지 기살려준다고 한 이유는 킹덤을 준비하면서 멤버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판타지가 좋아할 모습이 보여서 우리 멤버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지금 폼이 좀 올랐어요. 폼이 좀 올라서 아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린 주스 이거 아까도 한 팩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얘기만 할게요. 어 우리 판타지 중에 저를 자주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머리를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근데 드디어 이번 달 안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얼른 하고 머리를 자를 예정이에요. 머리를 좀 일단은 제가 자기 객관화를
요즘 하고 있어요. 나한테는 어떤 머리가 가장 잘 어울린가? 그리고 우리 판타지는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은가? 해서 좀 자기 객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간 어떤 모습이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보고 싶어하는 모습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사실 빨간색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저한테도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빨간색을 너무 선호하지만 그 빨간색은 탈색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을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애쉬색을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밝은 색? 좀 RPM 느낌? RPM 때는 이 색이었는데 여기에 머리가 좀 짧은 거? 영상 찾아볼까요? RPM 영빈 쳐볼게요. 그냥 짧은 머리였는데요? RPM 영빈 일단 우리 찬이 중심 이거 영어 2019년 6월 29일 음악 중심에서 했던 이 머리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갈색 머리에 짧은 머리. 2019 케이콘 은발이요? 2019 케이콘 SF9 치면 나오나? 이 머리. 저는 말을 안 하나요? 말을 안 했나? 네, 나왔다. 이 머리 말하는 거죠? 그러면 머리 길이가 거의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저는 말을 좀 안 했나요? 오케이. 일단은 은발
아 근데 파란색 너무 하고 싶은데 파란색이 왜 이렇게 안 먹을까요? 파란색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제 머리에선. 몇 번 시도를 했어요. 여기 뒤 꼬랑지에 몇 번 염색을 해봤는데 색이 안 먹어서. 그거 안 돼서 했었던 색이 옛날에 보라색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혀도 전체가 섰을 때와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그리고 저희 컨셉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괜찮은 머리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지금 많이 길었어요. 뒷머리도 남들이 보면 그렇게 긴 것 같다고 느끼지 못하는 게 세팅했을 때는 또 괜찮으니까. 혹시 여러분 보셨을 때 이 손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이 손이 여러분들 화면에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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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아 이거 그거 된 줄 알았어요. 이 화면 전환. 다행이네. 화면 전환되면 제가 지금 저도 이게 왼쪽에 있거든요. 이게 왼손이니까. 근데 화면이 전환이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 손이 오른손이냐고요? 이 손 왼손인데요? 에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에 있다면서요? 왼손. 네? 우리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죠? 아, 오른손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아, 좌우 반전이 됐네. 넘어가겠습니다. 키위주스 좋아하냐고요? 키위주스 좋아하죠. 이게 나의 아저씨 OST군요. 몰랐어요. 이거 누가 보내줘가지고 들었었는데. 아 마스크 쓰지 말라고요. 뭔가 오늘 다원이도 오고 주호도 오고 해서 좀 명절 같은 느낌? 이었어서 기분 좋았어요. 사실 이번 명절 제가 보통 판타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명절이나 이럴 때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곤 했는데
이번 설에는 제가 또 약간 좀 약간 신경이 좀 그러니까 제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들을 좀 하고 있었던 느낌이었어가지고 약간 방전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명절에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한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절에는 조금 방전되어 있었어요. 충전됐냐고요? 사실 V앱 하면 충전은 항상 돼요. V앱 하면 시청자 수와 하트 수가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힐링 시켜주죠. 저를 보고 있는 사람이 9만 명이고 하트를 1500만 개를 받은 사람이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소통 여러분들은 비록 댓글로 말씀해 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화하면 힐링이 되죠. 하트가 2000만이 안 됐다고요? 괜찮아요. 저 생일날 억대로 받았잖아요. 그 1년치라 생각합니다. 진짜 요즘 저의 소확행이요. 저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약간 좀 이런 액세서리? 이런 태블릿 PC? 제가 얼마 전에 친누나한테서 그 패드를 선물 받아가지고 선물이라기보단 그냥 줬어요. 친누나가 패드를 줘가지고 패드 가지고 요즘 영상도 보고 큰 화면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느덧 V앱이 1시간이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인사할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의 V앱을 정리를 해보자면 뭐 행복이야 뭐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 다를 거고 좀 각자가 추구하는 삶이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다원이가 주호가 와서 웃음을 주고 갔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그냥 삶을 살다가 이렇게 문득 뭔가 힘들다 어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그럴 때 이렇게 웃음을 주는 무언가가 있는 삶이었으면 해요.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걸 어른들이 되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타지는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런 거죠. 운명을 약간 거스르고
뭔가 우리 판타지는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대로 살고 계신데요. 잘하고 계시네요. 꼭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물론 일은 일이지만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돼요. 파이팅. 진짜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요. 오늘 헤어 메이크업 하고 멋있게 딱 오고 싶었는데 오늘 진짜 샵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진짜로. 다음 주에 꼭 헤어 메이크업 하고 이쁘게 올게요. 나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갈게요. 나 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쁘고 힘들어도 밥은 챙겨 먹읍시다. Bye.